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오늘은 좀 되게 하이프한 신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렌시아가에서 3XL 스니커즈라는 이제 신발이 발매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핫하다고 봅니다. 트리플 S 이후로 거의 뭐 이 정도의 붐이 있고 이 정도의 약간 커뮤니티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못 봤는데 뭐 이런 정보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막 많이 떠도는 거를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발렌시아가 3XL 신발은 발매가가 144만 5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세죠. 예전에 트리플 S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조금 좀 낮은 금액이긴 한데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발렌시아가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100개 매장에서 이제 익스클루시브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 10개 매장이 선정됐대요. 첫 번째 뭐 갤러리아 압구정, 신세계 강남, 롯데 본점 명동, 현대백화점 편교, 롯데백화점 인천, 타임스퀘어 영등포, 센텀 부산 센텀,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본점, 갤러리아 대전, 더현대 여의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발들 컬러별로 여러분들 이제 상세하게 한번 제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우선 옐로우 컬러를 볼게요. 발렌시아가 그 홈페이지에 맨 처음에 이제 나왔던 제품이 옐로우 컬러인데 우선 보면은 약간 솔이 굉장히 이제 두껍고 크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발렌시아가 트리플 S도 그랬고 세렉 슈즈도 그랬고 다들 솔이 굉장히 이제 두껍고 컸거든요. 근데 이번 3XL도 정말 3XL답게 솔이 두꺼운 걸로 좀 보입니다. 신발 자체가 굉장히 아식스 키코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쉐입 자체는 약간 악어 같다? 악어스러운 좀 느낌도 있고 지금 이제 옆면을 보면은 이제 끈이 보통 이제 신발 끈만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끈만 앞에 또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이제 컨셉으로 좀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신발 뒷면에 이렇게 44 뭐 이렇게 써있네요. 신발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블랙이 가장 좀 무난하다고 보이거든요. 코디하기도 무난할 것 같고 블랙은 이제 정말 아식스 느낌이 더 강합니다. 약간 실버 톤에 약간 이렇게 좀 블링블링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착용샷을 좀 보면은 긴바지를 입거나 그러니까 코디를 했었을 때 조금 되게 유니크한 느낌도 나고 뭐랄까 세련됐다라는 느낌? 정말 미래적이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발렌시아가에서 보여주는 착장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바지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리고 세 번째 그 에그쉘 컬러입니다. 이 라이트 베이지 메쉬 폴리탄 3XL 스니커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에그쉘이라고 되게 많이 떠들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이동희 씨가 이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었죠, 인스타그램에. 레그셜도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역시나 앞에 끈을 이렇게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좀 무난하게 굉장히 그냥 신을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보리, 화이트 톤의 이제 이런 신발들은 되게 편하게 코디할 수 있죠. 처음에 저도 이게 뭐야 이러다가 점점 보다 보면 볼수록 예쁘네,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컬러를 봅시다. 멀티컬러인데 저는 사실 이 멀티컬러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색깔이 약간 트리플에서 멀티컬러가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볼게요. 이건 약간 좀 뭐 형광색이나 파란색, 핑크색으로 다양하게 이제 컬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색깔 배합이 좀 별로였다 라고 생각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공홈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레드 컬러를 한번 볼게요. 레드 컬러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레드. 레드는 좀 포인트가 되게 명확해요. 앞코하고 그 옆 라인들이 다 이제 레드 포인트로 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끈 앞뒤 이제 위에 이렇게 신발 혀하고 뒤에 이제 딱 잡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다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 컬러 트리플 S도 굉장히 뭐 그레이 컬러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3XL 컬러도 그레이 컬러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공홈에 나오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이미지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시멘트 컬러라는 느낌? 그러니까 좀 모노톤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코디하기도 굉장히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트리플 S 때 사용했었던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발렌시아가에서 트리플 S로 굉장히 그 좋은 이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6, 7년 만에 다시 이런 새로운 3XL 신발이 다시 좀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대한 이제 유행의 조짐이 다시 보이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발렌시아가 전체 그 공홈이나 뭐 예약 같은 데는 거의 꽉 찼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제품들이 굉장히 천천히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시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023년 SSFW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컬러별로 다 다양하게 나올 거라서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가 제 사이즈 기준으로 270에서 75 사이, 41이 265에서 70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사이즈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드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이 블랙. 뭐 두 컬러를 한번 좀 노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발렌시아가 3XL 스니커즈를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직 제가 실물은 구하지 못해가지고 실물이 구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렉스였습니다. 안녕!